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데 따른 상응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대체 아베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세종대학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일단 일본 상황만 보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계속 아베 정권을 지지해 온 그 보수 언론이라든가 네. 또 보수 방송사 그러한 그 보수 매체들이 일제히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아베 정권은 잘 못하고 있다. 네. 이러한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한참 전에 상케이 신문도 먼저 그렇게 지적을 했었죠. 네. 이번에 아베 정권이 취한 조치, 그러니까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에 대해서 사실상 입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 여론은 어떤가요? 이 아베를 예,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좀 의견이 다른가요? 예, 네, 예. 네. 네, 대체적으로 뭐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80% 정도가 이번에 조치는 필요성이 없고 그 유효하지도 않다라는 네. 의견들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네. 네, 그러나 특히 그 일부의 아베 지지자들은 네. 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특히 중국을 입국 그 금지시켜야 한다. 네. 그러한 그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네. 이러한 그 내용도 보입니다. 그러나 댓글이라든가 네.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너무 갑작스러운 생각 나는 대로 가볍게 그 결정하는 네.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입국 금지에 대해서 필요성과 유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본 일반 네네. 국민들은. 그 이유는요. 네. 먼저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의 그 유입을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라는 작전 자체에 대해서 네. 아베 정권이 그 2월 중순에 그 작전은 끝났다고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미즈기와 정책이라고 했어요. 네. 미즈기와라는 것은 그 물가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물가에서 적들의 산육을 막겠다라는 뜻인데요. 네네. 이거는 군사 용어인데 네. 그러니까 현재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작전인데 네네. 그것이 지금은 그 내부에 퍼졌기 때문에 네네. 내부의 감염 확산을 막겠다라는 방향으로 완전히 그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왜 다시 갑자기 그 네. 예, 미즈기와 정책으로 돌아가는지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해서 네네. 지금은 뭐 내부에 그 감염이 확산되어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지금 한 400몇 명 정도? 400몇십 명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진자가 네. 많지는 않은 걸로 공식화되고 있는데 그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진단 키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던가 검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 확진자를 눌러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선 돌리기용으로밖에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베 정부의 네네, 어떤 전략. 네. 예, 지금은 그 특히 그 일본 도지사를 역임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정권 때 그 후센 노동선 장관을 그 역임한 네. 마스조에라는 사람이 네. 지금 그 뭐라 할까 감염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네네. 검사를 안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보도가 됐고, 네네. 현재는 아마 수천 명을 확진자는 사실상 존재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본 민주당 시절에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을 직접 지휘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감염증에 대해서 잘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네. 있다라고 해서 그때는 오히려 잘 대처를 했는데 네. 아베 정권은 대처를 일부러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네. 상당히 비판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확진자 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오후 10시 현재 1,190명이라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요, 이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696명과 일본 정부 전세기 이용자 14명, 일본에서 감염됐거나 중국에서 온 여행객 48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400몇 명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감염됐거나 중국에서 온 여행객 등을 의미했습니다. 네, 교수님 죄송하고요.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이 뭔가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조금 근본적인 대체 변화가 있습니까? 조짐이? 그래서 대체 변화는 사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25일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기본 방침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 내용 속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26일부터 아베 총리 주도로 각 부처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발표되기 시작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은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휴교 맞습니다. 이용이라든가, 네. 그리고 사실상 그 3월 5일에 한국하고 중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강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네. 아베 총리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하는 그러한 조유의 사태가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위원 하에 이게 실행됐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해서요. 네. 이 부분들이 일단 일본 정부라기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바심이 나서 주도적으로 네. 생각나는 대로의 그러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각에서 준비가 안돼 있는데 아베 총리가 그냥 혼자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을 하신 그런 거군요. 것입니다. 네, 그게 혼자라기보다 진짜 측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아베 총리에도 비선 실세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제야의 극우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하고 회식을 한 이후라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우 인사들은 네. 아베 총리에게 중국, 한국에서의 유입을 막아라. 네. 그것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라고 거의 협박조로 회식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쭉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측근 극우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압력에, 아베 그렇습니다. 총리가 네,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요. 아베 총리가 그동안 너무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런 누적된 실정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습니다. 혹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조만간. 이것은요, 네.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지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신조는
극우파의 지지율만이라도 만회시키려고 네. 그 사람들의 위기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네. 결과적으로 어떤 그 지지율 변화로 나타날지가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물론 도쿄올림픽도 이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